김은 그냥 구워서 먹어도 맛있어. 구워서 먹는 거 아니야? 김 장아찌는요, 우선 여기에 지금 간장이 있습니다. 간장을 부어주시고요. 이건 소주입니다. 소주요? 소주는 어떤 그 잡내를 잡아? 이거는 조청입니다. 조청이요. 원래 우리 명희님은 구수하게 사투리를 쓰실 것 같은데 안 쓰셔가지고. 예, 사투리 좀 쓸까요? 네. 원래 쓰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많이 씁니다요. 예. 네. 그러면 저희 방송 기분 좋은 날 편안한 방송에 마음대로 쓰세요. 아, 예, 예. 예, 예. 자, 이건 참기름이요. 참기름하고 우리가 들기름을 섞어요. 예, 섞어요. 섞어요. 이제 슬슬 나오십니다. 이제 발톱 벌리셨어요. 어따 흐블나게 쓰는데요? 네, 저 전라도 순천이거든요. 예, 예. 순천이에요? 편안하게 쓰세요. 아, 우리 처갓집이 순천인데. 아, 그러세요? 예. 네. 어? 근데 진짜 참기름은 의외로 많이 쓴다. 많이 들어갔어. 자, 이게 지금 간장 부시는 줄 알았네. 자, 참기름이에요.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섞었다. 고추만이. 자, 이렇게 하고요. 전라도 쪽이 원래 이 약간 장아찌가 많이 발달돼 있죠. 날씨가 메인이. 덥기 때문에. 그죠. 네, 더워서 아무래도 간이 그쪽이 좀 세죠. 예. 네. 아따 명희님. 아따 아깝게 그러게요. 아깝게 다 쏟아진다. 아, 참말로 그냥. 네, 참말로. 아이고. 아, 참말로 그냥. 쏟아진 게 이제 나오네 사투리가. 아, 진짜. 예. 자, 이걸 담그는군요. 담궈요. 한 번씩 묻혀주네요. 자, 이거 김을 굴 때는 우리가 김을 그냥 김을 굴 때도 불이 항상 약해야 되죠. 불이 세면은 바로 타니까. 예. 자, 저건 지난번과 또 다른 방식이야. 이걸 또 구워요. 오, 맛있겠다. 전에 먹어본 거하고 또 다른 거야. 그러니까 의외로 참기름량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때는 굽는 건 아니었거든. 예. 그거 살짝 구우시나요? 네. 김 구이네. 저거 저대로 그냥 밥 사 먹으면 뭐 맛있을 것 같네. 제가 드릴게요, 명희님. 아따, 저를 시키라 할게요. 아따, 그러면 보고 빨리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? 내가 장아찌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얘기를 해야 알죠, 제가 어떻게 합니까? 그러게요. 참말로. 구울 때도요, 이거를 그냥 놔두면 김이 쭈그러드니까 가능하면 한 번씩 이렇게 딱 이렇게 눌러주세요. 김을 구워놓은 상태에서요. 이것도 왜 거기다가 또 이걸. 자, 지금 생강이 들어갔습니다. 네. 한 번 더 하나 봐. 아, 저게 끝이 여기 또 뭘 하시나 봐요. 예, 마늘이 들어갔어요. 예, 생강. 끝이 아니에요. 가진 양념이 또 다 들어가요. 자, 대추? 여기 대추가 들어갔어요. 저거 맛있겠네요. 김 한 장에 저런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. 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. 짱아 아니, 저거 명절 때 이렇게 딱 해서 이게 고급 선물에 들어가 있는 김 같아요. 이게 무슨 용도냐면 소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야, 냄새가 참 또 못 참게 하네 이거. 그렇죠. 여기까지 나왔어.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거 아주 시장길을 못 찾겠더라고. 아, 배고픈 거를요? 네, 얼른 가져와 좀. 예? 사방으로 접어서 제가 구웠는데 이 상태에다가요. 네. 예. 이렇게 좀 듬뿍요. 그 안에다가. 네. 싸다. 저거 하나 먹으면 정말. 이건 음식이 아니라 예술입니다. 그리고 지금 김 한 장에 한 장 한 장에 이렇게 하니 이건 보통 경성이 아니면 그러니까요. 진짜 손만이 가네요. 야. 김 만두라고 해도 되겠네요. 김 만두. 속상 드시니까. 아니 선생님, 그럼 이거는 보관을 얼마나 할 수 있어요? 이 보관은 이거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. 정말로 많이 오래 가요. 이게 오래 간다고요? 네. 의외네요. 뭐 2년까지는 끄떡없어요. 제가 저는 이 장아찌들이 보통 해를 지나서 풀지 그 해 푸는 건 별로 없습니다. 됐습니다, 선생님. 네. 자, 이렇게 완성됐어요. 와, 진짜 이건 자, 선배님